안녕하세요, 유프입니다. 오늘은 제 얼굴을 보이면서 한번 동영상을 찍어보고 있거든요.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다가 답답해서 죽은 분도 몇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전보다 더 답답하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어떤 거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키페어라는 회사에서 하드월렛을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경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몇 개를 드리려고 하면 7개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원래 키페어에서 저한테 한 10개, 11개 정도 주셨는데 4개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개를 이번에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이 키페어에서 만든 하드월렛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이 한 4만 8천 원 정도예요. 4만 8천 원 정도니까 뭐 7분은 공짜로 하드월렛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걸 드릴지 제가 간단하게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거예요. 오늘 드릴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드월렛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USB 모습인데 키페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하드월렛은 그냥 카드예요. 카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핸드폰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자, 이 핸드폰이 있으면 이 핸드폰에 이 카드를 이렇게 대주시면 인식이 되는 거죠. 어떤 걸로 인식이 되느냐 하면, 블루투스로 인식이 되는지, 잠시만요. 제가 버벅거린다고 했죠.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공짜로 이거 드릴 거니까, 아무리 제가 말을 버벅거린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NFC? 저 NFC? 예, NFC. NFC가 있는 핸드폰에서 그냥 이거 대시면 그냥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월렛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핸드폰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월렛을 설치를 하죠.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요 모양으로 돼 있는 거 그게 뭐더라? 잠시만요. 생방송은 아닌데 생방송처럼 찍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당황이 돼요. 그래서 메타마스크 이거 메타마스크는 소프트웨어 올리시잖아요. 근데 이 메타마스크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암호 있잖아요. 이 암호를 해커가 알아가는 순간 여러분 메타마스크에 있는 모든 코인들은 해커가 마음대로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메타마스크도 소프트웨어 월렛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 하드월렛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드월렛으로 연결을 해 놓으시면 아무리 해커가 여기에 있는 암호를 해킹했다 하더라도 하드월렛에 있는 토큰을 마음대로 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드월렛에서 승인을 해줘야지만 하드월렛에 있는 토큰들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드월렛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소프트월렛은 한번 해커들한테 이 패스워드가 유출이 되면 그 순간 모든 토큰을 뺏길 수가 있지만 하드월렛으로 저장을 시켜놓으면 해커가 여기에 있는 암호를 안다 하더라도 하드월렛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토큰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디파이를 할 때, 이런 것들, 큰 돈을 디파이를 할 때, 우리가 하드월렛을 통해서 토큰을 보관을 하죠. 이중으로 안전하게 자신의 지갑을, 토큰을 보호하는 거죠. 예, 그런 목적으로 하드월렛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키페어에서 만든 하드월렛을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드릴 예정이에요. 물론 7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7명 중에 자기가 선택이 되면 아주 기분이 좋겠죠?
제가 키페어라는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지난주에 키페어, 대표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열심히, 근무 시간 중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이죠. 회사에 방문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어떤 주의냐면 직접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파일코인 같은 것도 채굴 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회사에 방문하면 회사의 그 느낌이 있거든요. 기라고 해야 되나? 직접 방문하면 그기 같은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꼭그 사람한테서 뿜어져 나오는 기, 그리고 그 회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 이런 것을 직접 느끼는 걸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했죠. 키페어에 찾아가겠다, 일요일 날. 그래서 2시에 찾아갔어요.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강남에 있어요. 그래서 가서 쫄래쫄래 가서 이제 만나서 미팅을 했죠. 제가 키페어에서 느낀 점이 뭐냐면, 키페어 대표님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개발하시는 분들이 제 말을 듣고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나이가 상당히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20살 때 프로그래머를 시작했죠. 어렸을 때부터 프로그래머를 했었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지금은 하루 8시간 근무해야 된다, 이게 법적으로 이제 됐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밤새고 막 그랬었어요. 밤새도록 일을 하고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니까 20살 때죠. 밤새고 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재밌었었어요. 믿기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재밌었어요. 내 옆에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밤을 샜고, 그리고 밤을 샐때 회사에서 야식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야식을 같이 모여서 먹었고, 그리고 잠을 잤어요. 회사 안에서 잠을 잤어요. 침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게 힘들지 않았어요. 키페어 갔는데 옛날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벤처라는 거죠. 키페어가 벤처인데, 앞으로 많이 클수 있는 회사죠. 벤처는 앞으로 많이 클수 있는 회사고. 근데 키페어에서 느낀 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일요일에 나와서도 개발을 하시고, 그리고 퇴근도 없고, 물론 제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때 그 느낌이 저한테 왔었어요. 예. 그리고 잔뜩 하드웨어들이 널브러져 있고, 그다음에 코딩을 하고, 그런 모습들, 옛날에 제가 느꼈던 거. 저도 이제 벤처에서 제 직장 생활을 했었죠. 저는 벤처에 있었는데 그때 운이 좋게도 저는 그것도 받았어요. 어떤 걸 받았냐면, 스톡 옵션도 받아서 저는 주식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주식이 상장이 될지 상장이 안 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회사를 퇴사했고, 근데도 저는 회사를 퇴직을 했지만 주식을 팔지 않았어요. 꼭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10년 후에 그 회사 주식이 상장을 해서 저도 몇 억이라는 돈을 벌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키페어에서 그런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아, 정말 그 옛날 생각이 화면처럼 쭉 흘러갔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대박이 나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란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세 분들과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대표님이 공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키페어에서 저한테 하드월렛을 줬어요. 한 14개 정도 줬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받았으니까 제가 14개를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7개를 경품으로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경품을 참여하는 방법을 지금 소개시켜 드리지 않고 맨 나중에 얘기를 할 거거든요. 전략적인 거죠. 얘기할 거고, 우선 키페어에 대해서 한국 업체예요. 그리고 기술력이 있고, 보니까 거기 개발자분
그다음에 대표님 세 분을 보셨는데 학력도 높으시고 뭐 고려대 박사님이시고 고려대에서 뭐 강의도 하시고 그런 분이 이걸 개발하셨어요. 실력도 있으시고 느낌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키페어가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지겹죠? 지겨우시면 맨 나중에 가시면 경품 받는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이 건너뛰시고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키페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여기 보시면 49,000원에 지금 이걸 판매하고 있어요. 이거 49,000원 보이시죠? 이 카드 형태의 하드올렛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이트 같은 것들은 다 제가 메모장에 다 기록해 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키페어 메인 페이지는 이곳이죠. 키페어 co.kr 여기에요.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키페어 이죠. 키페어.co.kr이에요. 이쪽에 들어오시면 이에서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드올렛은 이런 모양이죠. 이게 디센트 하드올렛이에요. 모양이 얘는 USB 또는 블루투스를 통해서 컴퓨터 또는 핸드폰하고 연결되죠. 자,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디센트 하드올렛 지갑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갑. 이게 레저 나노 X에요. 레저 나노 X. 이거 저를 사랑하시는 구독자분이 저한테 공짜로 준 거예요. 예, 네, 공짜로 준 거. 잘 쓰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얘는 USB이기 때문에 PC에도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하고 장착이 됐기 때문에 블루투스를 통해서 핸드폰하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키페어에서 만든 이 카드 형태는 어떨 것 같아요? 얘는 그냥 NFC를 통해서 태그를 통해서 핸드폰하고 연동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하고 아니 컴퓨터하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장치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장치가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USB 장치도 판매를 해요. 여러 가지 형태를 다 판매를 한다는 거죠. 보면 이런 키패드 형태도 판매를 하고 얘는 NFC를 통해서 어디에 핸드폰에 연결이 되는 거고 자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얘는 핸드폰하고 NFC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장비가 있는데 여기에 카드를 꽂으면 얘가 PC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하드웨어도 제공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다양한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제공하는 이런 모양 어떤 거 USB를 통해서 PC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하나 이것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은행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여러분들의 암호화폐를 보관을 하잖아요. 그때 얘가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지갑들을 하드 지갑들을 여기에 왕창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그래서 이 기술들을 어디에 은행권에도 제공을 한다 하더라고요. 커스터디를 하는 은행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서 고객들의 어떤 지갑들을 이런 데 보관을 해야 되겠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는 아주 유망한 벤처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거고 그러니까 제가 널리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마켓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어떻게 설치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걸 운영하느냐 지마켓에 이렇게 동영상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소개 주소를 소개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자세히 설명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치 방법들, 실행하는 방법들,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아마 제가 이제 이거 URL들을 남겨놓을 테니까 이거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모르신다 그러면 전화 아니면 키패드 회사에 전화해서 한번 문의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투자하고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한번 직접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저는 상당히 좋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키페어에 대해서. 여기까지 키페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끝내도록 하고, 이제 일곱 개의 경품을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줄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은 이 메일을 통해서 이 주소로 여러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제목은 이렇게 주시면 되죠. 메일 제목은 이렇게 키페어 경품 뭐 추첨 이렇게 해주시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메일 계정으로 메일을 보내주실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곱 분을 제가 간택이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시죠? 선택을 해서 그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보내드릴 때 제가 제 돈으로 보내드릴 수 없잖아요. 저도 돈 없어요. 저 직장인이에요. 이거 4만 9천 원짜리잖아요. 이거 공짜로 드렸으니까 받을 때는 착불로 보낼게요. 착불로 보냈다고 해서 저 욕하지 마세요. 예? 저 돈 없어요. 저 돈 없는 유튜버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착불로 보낼게요. 7분한테. 예, 7분한테 착불로 보낼 거예요. 그리고 7분한테 이거 싸서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수고로움. 제가 직장 다니면서 유튜브 찍으면서 이것도 패킹하면서 여러분 7분한테 주소로 이거 보내야 돼요. 이거 수고로움은 제가 할 테니까. 근데 단지 착불로 보낼게요. 착불로.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할 건 지금부터 어떻게 이메일로 이쪽으로 메일 한 통 보내주시면 돼요. 제목 뭐 키페어 경품 추첨 이렇게 해서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온 메일 중에 7분을 선택해서 그분들에게 이것들을 착불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키페어 경품 이벤트 에 관련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버벅거리고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 노력을 가상하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